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 영상입니다. 방어팀으로 시작하고요. 네, 이동 속도가 빠른 예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 세탁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시작한 곳이 세탁소입니다. 세탁소 오른쪽에는 바로 지하 1층, 지하 1층과 1층을 이어주는 통로 계단이 있고요. 이쪽에는 주차장 스펀지역으로 정면 스펀지역으로 부릅니다. 공격팀 스펀지역이고요. 공격팀 스펀지역에서 왼쪽 이쪽 가시면은 지하 1층 세탁실과 이어집니다. 네, 세탁실에는 위쪽에 트랩도어가 존재하고요. 1층 가려진 트랩도어입니다. 세탁실, 지하 1층 계단, 옷방,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계단까지 지하 1층 통로고요. 네, 통로에는 그리고 상자와 상자 사이에 이렇게 공연장과 이어진 트랩도어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자방이고요. 여기는 보관소. 그리고 여기는 내부 유지실입니다. 내부 유지실에도 1층 공연장과 이어진 트랩도어가 있고요. 이렇게 내부 유지실을 지나서 통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제어실이 있습니다. 제어실, 그리고 파란색 드럼통, 그리고 이쪽은 군사영장과 이어진 스폰 포인트고요. 공격팀 스폰 포인트입니다. 네, 드럼통 방을 지나서 제어실을 지나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계단 옆, 여기는 중앙계단입니다. 중앙계단은 지하 1층부터 1층, 그리고 맨 위에 있는 탑과 이어지기 때문에 중앙계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단 옆, 중앙계단, 중앙계단에서 왼쪽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똑같이 건설현장 스펀지역입니다. 건설현장 스펀지역, 여기는 건설현장 스펀지역 또는 중앙계단, 중앙계단 스펀지역이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 스펀지역. 그리고 맨 위층으로 올라가시면은 여기는 탑입니다. 주황색 탑이고요. 주황색 탑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사다리를 보는 앞쪽이 쓰레기장 스펀지역이고요. 여기서는 여기 넘어서 보이지만 쓰레기장 스펀지역이고요. 여기 모래주머니가 있는 쪽이 주차장,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쪽이 건설현장 스펀지역입니다. 네, 똑같이 이쪽이 가려서도 안 보이지만 쓰레기장 스펀지역이고요. 다시 내려와서, 아, 그리고 여기는 1층의 사다리방과 이어집니다. 2층의 사다리방. 네, 다시 중앙계단, 중앙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쪽인 스폰지역, 스폰계단지역 이쪽에서 이동하시면 여긴 공연장입니다. 여기서 쏘시면은 중앙계단과 이어지고요. 공연장 있는 이렇게 트랩도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사다리방과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사다리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탑과 이어지고요. 이쪽은 2층과 이어집니다. 네, 공연장을 지나서 여기는 의자실입니다. 의자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자에서 앞으로 가시면은 중앙 홀입니다. 처음에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여기 세탁소, 지하 1층으로 가는 길, 지하 1층으로 가는 계단, 네. 주차장 스펀지역이고요. 주차장 스펀지역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홀 왼쪽에는 교실이 있고요. 다시 교실에서 나와서 홀에서 왼쪽으로 돌면 여기는 크래프팅 룸입니다. 크래프팅 룸에서는 앞쪽을 보시면은 건설현장, 뒤쪽을 보시면은 주차장이 보입니다. 주차장 정면 스폰 포인트. 네, 공구르면서 다시 정면으로 이동한 다음에 왼쪽으로 쭉 가보겠습니다.
왼쪽을 쭉 가보시면은 여기는 여기에서 오른쪽 가시면은 여기는 통째로 주방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방이고요. 여기 안은 저장소입니다. 저장소와 지하 1층의 보관소는 다르기 때문에 네, 이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저장소입니다. 저장소. 지하 1층에는 보관소이고요. 네, 주방. 주방에서 앞으로 가시면은 소파룸. 소파룸. 소파룸은 네, 아까 전에 주방으로 갔던 길에서 다시 여기 주방이고요. 왼쪽으로 이동하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세면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부르셔도 되고요. 세면실은 앞에 있는 주방과 이어지고요. 그리고 세면실 왼쪽 통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여기는 2층으로 가는 좁은 계단입니다. 좁은 계단. 네, 좁은 계단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소파실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주방, 소파실, 다시 통로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세탁실, 여기를 딱 경계로 여기는 샤워실입니다. 샤워실과 세면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탁실, 샤워실, 네, 여기 통로로 다시 나와서 앞으로 쭉 가시면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2층. 사무실 2층에서는 다시 사무실 1층에서 바리케이드를 제거하시면은 앞에 쓰레기장이 보이고요. 쓰레기장. 그리고 이쪽에는 이쪽 끝에 주차장. 그리고 뒤쪽 지붕은 안 보이지만 건너서는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과 지하 1층의 소개는 모두 끝났고요. 다시 하나 짚고 가볼까요? 사무실 2층, 소파룸, 세탁실, 샤워실, 좁은 계단, 세면장, 주방, 저장소, 교실, 의자룸, 공연장, 저 뒤쪽으로 중앙계단, 탑, 지하 1층, 계단 옆, 제어실, 드럼통, 통로, 내부 유지실, 상자실, 보관실, 세탁실, 옷방, 지하 1층 계단, 다시 중앙홀로 넘어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2층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계단이고요. 2층 계단, 여기는 암호룸입니다. 암호룸, 암호 또는 무기고라고 하셔도 됩니다. 무기고에서 왼쪽 안방에서 바리케이드를 제거하시면은 네, 밖에 주차장을 노릴 수 있는 발코니입니다. 발코니 안방 레드 캐리어 다시 통로에서 이쪽 가시면은 사다리 방가해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엔진 발전실, 발전기가 있고요. 발전기. 여기는 아이방이고요. 아이방에서 네, 여기는 TV룸입니다. TV룸. 다시 계단에서 네, 위치를 알려드리자면은 계단 뒤에 있는 쪽이 주차장이고요. 이쪽이 주차장 보는 방향.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쪽이요. 주차장 보고 있는 방향.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쪽이 바리케이드가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니군요. 이쪽 주차장에서 앞에 있는 쪽이 여기가 건설 현장이 보는 방향이고요. 네, 건설 현장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앞쪽이 중앙 계단에서 왼쪽으로 쭉 가시는 방향이
제가 지금 앞으로 보고 있는 방향이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위치하는 곳. 이쪽에 쓰레기장 위치하는 곳입니다. 쓰레기장 위치하는 곳. 여기 지붕은 여기 이렇게 2층 사무실 가려지고요. 여기는 이렇게 TV룸 야외 또는 2층 사무실 야외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건 맵 오브젝트 명칭 및 소개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